100년 넘게 터를 잡아온 이곳 전통시장은 남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이 총집합하는 곳이다. 근데 여기는 다 손질해가지고 다 파네. 이렇게 생선 부위만 이렇게 쫙 있네요. 쫙 있네. 네. 여기 이게 숯불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예 예, 예. 이건 무슨 생선이에요? 또 저기 양태. 아, 양태. 양태. 네. 아, 다시 모셨네. 네. 아, 다시 겠다. 다시 회장님 모셨네. 나는 무시라고. 네. 네. 얼마나 갔는데 쌍둥이 아빠. 아, 쌍둥이 아빠. 쌍둥이 나서 재밌게 살다가 끝나야지. 엄마 너무 다행이네. 아유. 그때 같이 좀 됐고. 쌍둥이 엄마. 진짜 아가씨 쌍둥이 엄마. 훌륭하다. 안녕 잘 가. 고객까지 왔어. 여기에 네. 생선을 그냥 막 아까 우리 본 데 같이 네. 굽고만 파는 데가 있대. 안녕하세요. 완전 여기는 그냥. 네. 이야, 여기가 전부가 다 이런 그러니까요. 집이구나. 여기가 이렇게 생선만 이렇게 하는 맞아. 거리. 킹당동 떡볶이처럼. 맞아, 맞아. 네. 야, 근데 이거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다. 사람들이. 그럼요. 이야. 이거 무슨 장어 아니에요? 안 하고. 머리가 하얘, 머리가 하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신사 아가씨, 얼마나. 너무 수고하셨어요. 경주하세요, 우리 선생님. 이야, 정말. 아니, 이런데 이렇게 와가지고는 한 마리라도 안 사가지고는 못 가겠네. 그렇죠. 맛을 보여가지고. 맛을 보셔야죠. 여기 자, 제철 생선이세요? 네. 제철 생선이야. 갑오징어도 맛있고요. 예. 농어가 제일 비싼가? 아닙니다. 그럼 뭐가 제일 가자미랑 비싸? 갑오징어가 제일 비쌉니다. 아, 그렇지. 저거 네. 많이 안 나오니까. 이거 얘는 뭐예요? 농어입니다. 우와.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아요? 그래도 지금 현재는 네. 모든 생선이 다 인기 있는데 가자미나 양태, 제철인 양태. 이거 고흥에서는 이걸 많이 먹는 거 같아. 양태요? 양태하고 서대. 서대. 고흥에서는 맞아, 그 제사상에 네. 저희 제사상에 올라. 네. 언제부터 하셨어요? 엄마는 30년이 넘으셨고요. 저는 이제 10년 됐습니다. 이제 10년 되셨고. 네. 그럼 이렇게 거리가 있은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? 이 거리는 꽤 오래됐죠. 아, 옛날에는 됐습니다. 이제 농촌 그 촌 사람들 일손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선을 조금씩 구워주다 보니까 이렇게 맛있다고. 이제 크게 이제 발전이 됐죠. 네, 사람 찾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. 네. 그러시구나. 지금 택배를 전국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. 글쎄 그렇더라고요. 아, 가정집에서 생선 잘 안 굽잖아요. 냄새나요. 네. 아파트 그런데 냄새. 막 옆집에 막 이러면서 간다니까 네. 콜 쥐고 그러니까 이렇게. 간편하고 아주 맛있게 했구나. 좋은 분들은 진짜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. 생선 좋아해? 좋아하죠. 육류보다? 육류 둘 다 좋아해요. 아, 둘 다. 네. 그렇구나. 한번 드셔보세요. 가위. 현우 씨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장님. 아,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. 덕분에 요즘 제일 맛있다는 갑오징어도 얻어먹게 됐다. 제주는 현우가 부리고 오징어는 내가 얻어먹네. 그냥 먹는 부분만 보고 이게 또 맛이 또 다르네. 아, 이게 되게 담백하네요. 네. 이것도 찍어 먹어? 아니, 그냥 드셔도 그냥 됩니다. 그냥 먹어? 아, 그냥 드셔도 돼요. 너무 맛있습니다, 이거. 서대. 생선 부위를 시장에서 서서 먹는 건 처음. 밥도 없이 먹는 거. 아유, 이거 맛있겠구만. 그죠? 맛있네. 이게 콜라겐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. 맛있어요. 이게 서대죠? 서대. 맛있다. 밥이 없어도 되네. 밥 드니까 아니, 밥이 나물도 다 있어. 밥이 없어도 돼. 그래요? 그러니까. 담백해가지고. 한 방에.